똑같은 수술을 받은 두 환자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럼 오늘은 혹시 수혈 수술인가요? 수혈을 하신다 소리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, 저는요. 또 다른 환자는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습니다. 또 수혈을 받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 또 뭐 불안하니까. 우리 이제 김양훈 씨 같은 경우는 비교 젊으신 분이고 또 수술 전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치가 비교 높기 때문에 약간 출혈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혈을 이제 안고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겠고요. 임순봉님 같은 경우는 뭐 헤모글로빈치도 좀 낮고 기력도 좀 약하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무수혈로 할 어떤 의미는 뭐 별로 없다.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하고 수술하는 겁니다. 두 환자의 수술은 괴사된 고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쉽지 않은 수술. 같은 날 단 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의사의 집도로 진행됐습니다. 그리고 보름 후. 입원 당시 통증 때문에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김양훈 씨는 상당히 호전된 듯 보였습니다.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이 바로바로 몸으로 느껴집니다. 제 피 가지고 뭐 했으니까 제 몸 안에서 이제 더 적응되는 거라서 이런 게 더 관련이 있지 않겠나. 그렇다면 수혈 수술을 받은 임순봉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? 김양훈 씨에 비해선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. 다리가 아직까지 힘이 없어. 잡았다 반박해. 그런데 사진 이쁘게 나오라고 내가 지금 힘을 쓰는 거. 같으면 우리 원장님이 어제 같았으면 이제 저기 닭 일이 못합니다.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. 근데 오늘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. 과연 두 사람의 이런 차이가 정말 수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? 뭐 수혈군이나 무수혈군이나 수혈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을 한다든지 회복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서는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쭉 했는데요. 수술 후에 걷는 거라든지 또 회복 상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. 같은 수술이라고 해도 두 환자의 성별, 나이, 병력 등 기본적인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비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심장수술 환자 600여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수혈 환자는 수혈 환자에 비해 폐합병증 발생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절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수혈 수술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의사 자신들이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 때 수혈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마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. 의사 100명에게 물으면 의사 100명 모두가 나는 수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. 그렇다면 의사들 스스로는 수혈 받기 원치 않으면서 왜 환자들에게 수혈을 당연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받고 쉽지 않은 치료 방법이라면 환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도 윤리적이다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.